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는 방법? 그렇죠. 너무 모호하긴 예. 하지만 이런 팁을 하나 주시겠어요? 네네. 중요할 것 같아요. 시간이 한정적일 때 이야기를 계속하다 보면 빼먹는 얘기도 많고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제가 지금 할 이 이야기로 약간은 그래도 더 보충 설명이 될 것 같은데 제가 중간에 범죄라는 얘기를 많이 썼어요. 근데 이것을 아예 나쁘게는 생각하지 마시고요. 우리 모두에게 열려있는 거예요. 이거는요. 범죄라는 거 뭐냐면 기존 사회가 정해놓은 그 규율을 어기는 거죠. 그런데 어기는 원인들이 다 있잖아요. 근데 청소년들이 그것을 어길 때는요. 어른들처럼 뭔가를 얻기 위해서 어기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내가 있었던 그 규율에 반대되는 행동으로서 어길 때가 많아요. 그러니까 범행을 하기는 하는데 그 범행이 직접적인 그 원인과는 연관이 없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들을 바라볼 때 나쁜 마음으로 얘는 범죄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약 그들에게 관심을 잃어버린다면 그들은 이탈행동을 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봐주세요. 쓰레기로 보면 썩는 거고요. 씨앗으로 보면 핍니다. 그래서 우리의 눈이 그들을 씨앗으로 보는 게 필요해요. 그들에게 왜 비가 내리고 있냐면 씨앗이기 때문이에요. 생명이 아니라면 하나님 비를 안 줘요. 돌멩이가 아니라 씨앗이란 말이에요. 그래서 우리의 눈이 쓰레기로 그들을 보지 말고 범죄라고 하니까 계속 아 그럼 이렇게 안 되면 뭐 쓰레기가 된다는 얘기네 이렇게 이해하지 마시고 우리들의 눈이 그들을 좀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봤으면 싶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. 네. 감사합니다.